주황 할 차례가 있지, 주황. 우리가 주황 할 차례예요, 그렇죠? 저번 네. 시간에 우리 티, 딴, 그리고 살루츠 우리 영상 아 저기 뭐야 사진을 봤어요. 네. 자, 이번에는 주황. 주황, 어? 주황하면 부딪히다. 부딪혔다. 자, 너 낮췄어. 너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돼? 너 낮췄어? 했어, 주황 너. 아이고. 네, 打我了,라고 해도 되고, 撞我了,해도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을 쓰고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맞춰서, 그래서 니 撞我了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터스는 따가 맞을 것 같아. 니 撞我了, 니 낮췄어. 그렇죠. 그리고 부딪혀서 주황 다쳤다. 뭐냐 벽에 부딪혔다. 주황 벽에 부딪혔다. 벽이 주황 아니니까 벽에 부딪혔다. 주황 撞在了墙上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撞到了墙上 해도 돼요. 撞在了墙上 상황에 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가 나를 쳐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자전거가 나를 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나를 쳐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장베이 쯔싱쳐. 쯔싱쳐 바오. 쫑. 쏠러. 对哈. 金先生说的对哈. 那 쯔싱쳐 바오. 撞倒. 了. 了. 라고 할 수가 있고. 쯔싱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페이즈 뒤로 고치면 我被自行车撞到了。对了，好，下一个，倒，넘어지다。자 뭐가 넘어졌냐? 벽이 넘어졌다. 墙倒了，对，墙倒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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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墙倒
내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벽이 넘어가지고 벽이 창 다 올라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 창 밑에 서 있는데 벽이 깔렸잖아. 네. 창 다 올라. 자 그리고 아이가 넘어졌다. 아이즈 다올라. 이럴 경우에는 또 아이즈 다올라라고 안 해요. 아이즈. 쇠 다올라. 넘어졌어. 그렇죠. 창 다올라는 되는데 아이즈는 다올라 안 돼요. 아이즈 쇠 다올라. 샤이는 뭡니까? 너 나올 거예요. 넘어지다. 그 실험 그 자세 있죠? 쇠다. 실험하는 자세. 예, 예. 그게 쇠가 돼요. 아이즈 쇠 다올라. 24번에서 나와요. 24번. 아, 예, 예. 아이즈 쇠 다올라. 어렵다. 자. 다올라. 다음 넘어갑시다. 끄어버. 끄어버. 끄어버.
어, 팔이 아프다. 胳膊疼。자, 어, 팔이 시큼하면서 아프는 거. 시큰 胳膊疼，胳膊酸疼，胳膊酸疼啊！胳膊酸疼，胳膊酸疼啊！哦，팔이부러졌다。 胳膊摔了，胳膊摔断了，断了，不러졌다，胳膊摔断了，팔넘어져가지고팔이부러졌다，胳膊摔断了，胳膊摔断了， 下一个腿，腿，大腿，嗯，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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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굽다. 굽다. 늘다 굽다. 가늘다. 大腿很粗。很粗。 굵다. 예. 종아리도 종아리도 굵다. 오케이. 예. 예. 很粗. 很粗. 응,对,大腿很粗,小腿也很粗。粗가 굵다예요? 굵다, 응,对。 조악하다, 거칠다 할 때고요. 응,对,很粗,对。 粗。 자, 그 롱다리 오빠를 뭐라고 하죠? 중국에서 롱다리 오빠 이 단어를, 롱다리 오빠라는 그 왜 알잖아요. 키, 다리가 되게 긴. 장태드 哥哥가. 大장腿 哥哥. 장腿哥哥，嗯，蛮像的，大长腿哥哥。哦，大长腿哥哥。嗯，长腿哥哥。长腿哥哥。小短腿能不能喝那个？长跟短。短短腿呗。短短腿。哦，小短腿。哦，小短腿。哦，小短腿。这个就是小短腿。嗯，长腿。 小短腿，然后大长腿，小短腿，嗯，对，长腿，嗯，小短腿，嗯，嗯，大长腿，嗯，下一个啊，轻，扑了的，轻了，哦，부딪혀가지고팔해졌어，扑了졌어，嗯，轻了，就是长，부딪혀가지고부딪혀가지고팔해진거죠，멍들었어，长轻了的，长轻了。 撞轻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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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이 부딪혀가지고 응어 멍들었어. 와 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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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싱너 짱싱너 워더 꺼버 워더 꺼버 짱싱너 부딪혔잖아요. 베이 被撞青了。被撞青了。被撞青了。我的胳膊被撞青了。 근데 누구한테 부딪혔냐?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생략한 거죠. 다. 我的胳膊被撞青了。倒霉。 倒霉? 재수없다. 对, 倒霉재수없다. 倒霉。 倒霉。
자, 요거 한번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조금 어려운 거. 내 한 평생 중에서 내 한 평생 중에서 일상 잴 수 없는 일은 바로 너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유 참. 아유. 我 이베즈상最最倒霉的事就是. 자, 우리 천천히 조금씩 다 나오는데 조금씩 다 나왔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내 한 평생 중에서 이럴 경우에는 我这辈子 중에서 이 중은 그냥 안 쓰면 돼요. 我这辈子. 가장 재수 없는 일은 最倒霉的事 너를 만난 바로 就是认识你的。 내 한 평생에서 제일 재수 없는 일은 여기는 르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我这辈子最倒霉的事就是认识你，就是认识了你都可以。자, 요거를 쓰시거나 사진 찍으시거나 아, 예. 拍照或者是写下来。 这辈子最倒霉的事就是认识你的。 어느 가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니를 만난 것이 내일 재수 없는 일이고, 니를 헤어진 니하고 헤어진 게 제일 운이 좋았다 그러죠. 어느 가수가요? 그 저기 이 그 옥소리하고 결혼했다는 사람인가? 옥소리. 아. 아 어느 가수 지금 또 가수 나오잖아요. 자, 我这辈子啊，就说我这辈子。 这辈子做的最明智的事就是离开了你。你要我헤어진 것이다。要我헤어진게가장운이좀잘明晰한잘한듯인가요？啊，对，明智，明智，가장가장명석한。 明智的哈，做的最明智的事儿就是离开了你。离开了，做的最明智的事儿就是离开了你。离开了你，离开了你。都拍完了吗？拍照拍完了。啊，마지막줄한줄。我的，我的。 好了，上边的擦一擦哈，我看看哈，然后现在倒霉，哦，자하나더그 사람 그는 재수 없는 얼굴이다. 그는 재수 없는 재수 없는 상을 갖고 있다. 칸칠라이 타요 다오미드 타요 림페 림피 얼굴 림피 다오메도 림피 타요 없는 얼굴이다. 타요 이미 더 맨피. 타이 맨피. 맨피스 타오메이. 아, 타. 요 안가.
壮了，它长了一个倒霉象。倒霉象，这个生겼다。嗯，它长了一个倒霉象。嗯嗯，이象상을본다잖아，상을본다，就是这个象。맞아，倒霉象。它长了一个倒霉象，前头는상을가졌다。长倒霉象도돼요？长상的，长的倒霉象。不是长的倒霉象，안돼요，它长的，长的，我看看啊，应该怎么说呢？它长的哈，它长的看起，它长得很倒霉，很倒霉，对，它长得很倒霉。그런말이죠，짱이생기다는뜻인가요？对，它长得看起来很倒霉，它长得很，它长得看起来很倒霉，很倒霉，그래야돼。它长得很倒霉，这个看起来有也可以，没有也可以。계속이생기다，계속이렇게보인다，얘기하면은뭐长생기다，생기다，성장하다，성장하다。嗯，对。뭐엄마닮았다할때도짱쓰죠？那对，엄마를닮았다，跟妈妈。长的。长的。像妈妈。像妈妈。啊，예예。嗯，长得像妈妈。嗯嗯，好，下一个小心。小心，小心。嗯，조심스럽다。啊，차를조심하라。嗯，小心车。对，小心车。小心车。对哈。那小心车，차를조심하라。길을건널때조심하라小心如果的时候就是很简单小心过马路马路马路小心过马路马路马路马路小心过马路马路马路过马路的时候小心一下过马路的时候小心点小心马路马路아마루는큰길을말합니까아对큰길예응옛날에말이달리는정도로对큰길말그대로예요옛날에그쵸자동차없을때가장넓은길이어떤길이에요말이달리는길이가장넓은길이었죠대부분다오솔길이었죠小心过马路哈过马路的时候小心点都可以哈길을건널때조심하라요즘에중국에중국에이런말이유행이에요看看什么意思啊你看一下啊자防火防火防盗防闺蜜什么意思불조심하고防火防盗防闺蜜농담이에요이게재밌는얘기인데방火防盗防闺蜜什么意思불조심하고도둑조심하고여자조심하는말아닌가 방火防盗防闺蜜는闺蜜는什么意思좋은집이처녀란말입니다자闺蜜라는게무슨뜻이죠闺蜜금고아금고아니야闺蜜는闺蜜는무슨뜻이냐교수라는뜻인데아나교수가아니고그쵸규중에있는가장친한사람그러니까여자한테있어서여자한테있어서나랑가장친한여자친구가내闺蜜가되는거죠속마음을다털어놓고얘기할수있는여자친구그게闺蜜라고하는거예요귀중귀중미용원에그죠근데왜방火防盗防闺蜜냐무슨말이냐면은불조심하고도둑조심하고
니랑 네. 가장 친한 여자친구를 조심하라. 왜냐, 네 남편을 꼬셔가니까. 네 남편을 훔쳐갈 거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저기 안 좋은 사건이 여러 번 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야.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야. 방포, 방도, 방구이미. 방구이미, 맞아. 방구이미.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 下一个, 倒霉, 然后小心, 然后像话. 像话呢, 사실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뭐냐, 일종의 관용句과 관용어과 같은 건데, 형용사는 아니고, 그냥 像话를 하나의 단어라고 배우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이런 표현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는 太不像话了. 말도 말 같지 않다. 太不像话了. 什么 意思? 말 같지 않 소리. 太过分了. 너무 심하다. 太不像话了. 就是太过分了. 너무 도가 지나치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太不像话了. 이렇게 고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됩니다. 好, 下边, 하, 透. 透가 무슨 뜻이냐? 충분히 극단적으로 막 이런 뜻인데. 자, 비가 왔어요. 그쵸? 비에 맞았어. 비를 맞아가지고 옷이 쫄딱 다 젖었어. 린토르 뭐? 안에 속옷까지 다 젖어버렸어. 그러면 푹 젖었죠. 푹 젖었으니까 스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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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스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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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비에 쫄딱 맞았어요. 아주 안에 속옷까지 다 젖어버렸어. 그런 상황을 湿透了. 그러면 透도 결과보호네요. 그렇죠. 예. 얘가 결과보호로 많이 써요. 湿透了. 자, 그리고 너说透了 이런 표현도 있어요. 说透了. 할 말 다 해갖고 속을 다 드러내 보였다. 그렇죠, 그렇죠. 네. 说透了,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다 했는 거죠. 뭐 어떤 이해득실, 어떤 이유,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다 얘기하는 거, 그게 说透了가 되는 거죠. 说透了. 이거는 우리가 아직 얘는 이 토가 꼭 문장을 만들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수준 미달. 자, 이거 叫. 여기서 叫가 뭐냐면은 어머니 뒤에 叫. 让 그리고 뻐이과 같은 거예요. 얘네들 같아요. 같아서 다 무슨 역할을 하냐? 다 피동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동문을 만드는 동사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叫, 让, 请. 얘네들도 뭘 만든다고 그랬죠? 뭐뭐하게 사요. 겸허문을 만드는 거죠. 아, 겸허문.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叫, 让, 被, 피동문을 만들고 叫, 让, 请, 겸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叫에게 뭐뭐라고 부르다 이 뜻이 있죠. 그쵸? 叫에게 뭐뭐라고 부르다 이 뜻이 있고 让은 양보하다 이 뜻이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뭐라고 부르다. 다. 그리고 베이 지랑 시키다.
양보하다 이 뜻이 있죠. 이렇게 이런 거가 있는데 자 얘네들 갖고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국에서 저기 사람이 많을 때 예를 들어 장애에 있어서 사람이 많어 장애에 있어 그럼 내가 사람 내 앞에 쫙 길을 막은 거야. 그럼 나는 얘기해줘.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랑이샤. 중국어로? 랑이샤. 네, 그렇죠. 그 중국어로 빨리 얘기하면 랑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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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랑샤 랑샤. 속도 따라가줘야 돼요. 봐봐요. 랑샤 랑샤 랑샤. 랑샤 랑샤 랑샤. 对, 就是 这个. 랑샤 랑샤 랑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랑이샤. 랑이랑라고 해도 돼요. 랑이랑 랑이랑. 근데 랑이랑 랑이랑 자체가 발음이 잘 안 나오세요. 마찬가지예요. 잘 안 나와 발음이. 혀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랑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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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장터 느낌이 나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양보하다가 되죠. 양보하다. 자 그러면 뭐야? 항상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저기 형은 동생한테 양보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랑이샤. 그것도 랑이샤잖아. 对. 哥哥应该让弟弟。그렇죠. 맨날 랑 하죠. 근데 중국 문화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 哥哥하고 姐姐, 大哥哥하고 大姐姐는 옛날부터 중국에서 저기 부모 대신이죠. 장兄如父嘛. 장. 장兄如父. 이게 되게 따져요. 장兄如父. 부모를 닮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장兄이 바로 아버지죠. 말 들어야지. 큰형은 아버지하고 같다고. 그렇죠. 장兄如父. 장姐如母. 장姐如母. 对. 큰딸은. 아, 큰딸은. 큰딸은. 장姐는 큰딸이에요. 큰딸. 부모고. 엄마 대신이죠. 엄마. 장兄如父, 장姐如母. 장兄如父, 장姐如母. 对. 장兄如父,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네?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돼도 형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랑을 양보하다 뜻이 되는 거고 쩌는 우리 잘 아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 자, 뭐가 있냐면은 엄마는 나보고 뭐야 저기 반찬을 사오라고 시켰다. 시켰다. 마마. 자오 자오. 치치마이 샤오찬. 샤오찬. 마이찬. 마이찬. 마마 랑워 마이찬. 마이찬. 엄마는 나보고 반찬을 사오라고 시켰다. 마마 랑워 마이찬. 그러면 얘는 겸허문을 만들고 있죠. 네. 겸허문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랑을 시키다. 叫라고 바꿔도 되죠.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 랑을 叫라고 바꿔도 돼요. 마마 让我买菜. 마마 叫我买菜.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동문이 어떤 경우냐? 피동문. 시켰다. 피동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집어 가지고 하면 돼. 뒤집어. 그렇죠. 我 뒤집어 맞아요. 我被自行车撞倒了。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被를 뭐라고 고칠 수가 있냐? 我叫自行车撞倒了 해도 크게 어긋나 크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我叫自行车撞倒了。我让自行车撞倒了 해도 다 돼요. 조금 어색하고 우리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어떻게 분간하냐? 뭐 분간할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원래 저기 교집합의 관계예요. 원래부터. 얘네들은 원래부터 교집합의 관계예요.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 될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시응은 안 되고 비고 뭐가 있냐 자 B는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좋은 일에 쓰일 수가 있어 우린 당하는 건데 좋은 일일까요? 근데 B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요 자과 랑은 좋은 일에 안 쓰는데 B는 좋은 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에게 칭찬 받았다 이러면 他被评为三好学生 他被评为三好学生 이거 좋은 일이죠 三好가 뭐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三好是什么呢 德智体 三好就是德智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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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니까. 좋은 일, 좋은 일만 쓰니까. 어, 베이는 좋은 일에 쓰이는데 教과 让은 안 돼요. 피동문일 때. 그러니까 탑의 비교의 사호 학생 이거를 이 경우에 베이는 教과 让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 빙매 다 빙매 빙 정외 같은 건데 성인이라고 불렸다. 시원하나? 핑웨이는 평가받았다 네. 이런 뜻인가요? 어, 그렇죠. 평을 받았다. 평가 평가를 받았다. 예. 예. 자, 钱包. 어, 被 偷了. 偷了. 도둑 맞았다. 지갑을 도둑 맞았다. 응, 钱包 被 偷了. 도둑놈 맞지 도둑. 예. 어, 근데 생략. 샤오투 아니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꿉시다. 어 어쨌거나 이렇게 써도 돼요. 어 젠바오 베이 타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지금 베이 뒤에 뭐가 없어요? 다우트. 어 동작자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누구한테 훔침을 당하는지 모르죠. 예. 아, 샤오타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옆집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 꾸미일 수도 있고 꾸미. 예.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이 뒤에 동작자가 누군지 모를 때 안 쓰는 거죠. 안 써. 정확히 모르니까 안 써. 그럼 지금 아, 동작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동작자가 없는 상황일 때 자, 젠바오 베이 타올라. 이럴 경우에는 베이만 돼요. 젠바오 베이 타올라 이 문장에서 이 베이는 叫하고 랑 바꿀 수가 없어요. 베이는 아까 좋은 일이라 했는데 좋은 일에만 쓴다 했는데 어, 베이는 좋은 일에 쓰고 叫하고 랑은 좋은 일에 쓸 수 없어. 이건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가 동작자가 없을 경우 아~ 어, 동작자가 없을 경우에는 베이만 쓸 수가 있어. 叫하고 랑은 안 돼요. 자오랑은 반드시 동작자가 있어야 된다. 어, 그렇죠. 예. 아이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이해는 됐죠? 네. 네. 어, 나 파이샤 자오. 우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 하나 볼게요. 에이. 누구에게 이런 거는 또 은근히 복잡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이 돼요 원래. 은근히 복잡해, 은근히 어려워.
남의 나라 일이라 좀 와달려면 좀 힘들어. 자, 또 파워 알러 대봐. 네, 알러. 알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이거는 아니고 여기 있어. 이빠이. 170 페이지. 예. 자, 170 페이지. 第二题 위에 있는 거 最上边那个 第二题 用背教让填空 背教让으로 빈자리를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受伤的人 자第一题 受伤的人什么什么送到医院了背送到医院背사람은背什么背背 被 송到 医院了. 여기서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지어하고 랑을 쓸 수가 없어요. 없어서 담배 없어서. 여기 누군가 머리 때를 빼. 受伤的人 被 송到 医院了. 第二题 이거는 답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빼도 되고 叫도 되고 랑도 되고. 看看，小偷叫警察，抓住了。小偷让警察抓住了。小偷被警察抓住了，都可以。啊，对，都可以。消防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3번은 빼인 거. 네, 3번은 빼. 第三题是什么? 빼줘了 뭐예요? 第三题答案是什么? 3번도 빼. 빼, 동작자가 없어서 동작자가 없기 때문에 旧房子被拆了 날 헌집이 느낌을 당했다. 그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흘러졌다. 흘렸다. 우리말로 흘렸다. 그렇죠. 헌집이 흘렸다. 흘렸다. 느낌을 당했다 하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그게 쓰기 안 되지. 어쨌거나 그런 뜻이라는 거고. 나쁜 소수. 이 스티야. 스티. 나쁜 소수. 스티도 빼이 같아. 지금도. 괜히. 翻译成英文了，对，也是背。翻译成英文了，对，翻译成英文了。翻译成英文了，对，翻译成英文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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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翻译成英文了
큰 오리 한 마리가 아 우리가 다 먹어 치웠다 이 말인데 먹어 치워 버려졌다. 这一大只烤鸭都被我们吃完了，这一大只烤鸭都叫我们吃完了，这一大只烤鸭都让我们吃完了，都可以。我问你这道题完了，我问你，你问你，明白了？明白了。明白了吧？그렇죠？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동작자가 없을 때는 빼이밖에 안 되고 없을 때는 다 써도 되고 좋은 일에는 빼이는 쓰고 다른 거는 못 쓰고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것만 외우면 뭐 돼? 都明白了吧？明白了。嗯，好了。明白了。那咱们休息十分钟，两点十分了。休息十分钟。啊，休息十分钟啊。嗯。我来哟。 다시 단어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단어. 14번 그래서 지어 이게 다 어느 정도 알았어요. 자, 다음에는 小偷 뭐 이런 거 쉬운 거고 小偷 요거 儿화 좀 시키는 편이에요. 小偷 그리고 偷小偷小偷 자, 지갑을 훔치다.
지갑을 훔치다. 토우 그냥 지갑을 훔치다. 투어 젠파오. 그냥 투어 젠파오. 투어 젠파오.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냥 투어 젠파오. 자, 중국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토지 머고. 什么意思？偷鸡摸狗。鸡는닭닭이고이건개인데닭이개를흉내낸다不是도둑닭이개를흉낸다偷鸡摸狗摸狗좀도둑이란뜻이에요아좀도둑偷鸡摸狗좀도둑작게남의집닭을훔치고남의집강아지를개를훔치는그런행위를偷鸡摸狗라고하는아토지토지머고닭짓자뭐가무슨뜻입니까뭐고뭐가만지다만지다는거예요만지다어떤단다른단어가어떤단어가있죠뭐가들어가는게뭐만지다뭐우리모방하다할때저자그래그거죠그죠모방하다가아니라그거는모방그거는모방가되는거고얘는아나무먹이구나아네얘는손으로하는거니까손을만지다모모쇼모쇼는뭐예요손손을만지다모쇼모쇼백화점상점에가면이것저것만지면직원이얘기하죠어쨌거나직원이얘기해요别摸来摸去的만지지마라别摸来摸去的别摸来摸去的이것저것만지지마세요别摸来摸去的摸来摸去对만지다왔다갔다하면서对이것저것이름만摸来摸去对说摸狗呢偷鸡摸狗하면그냥摸狗란단어는모르없고그렇게사용안하고요거고정적인표현이에요偷鸡摸狗여기서摸는그냥훔치다는뜻으로생각하면되죠남의집개를훔칠때그냥다훔치듯이가서안기만하면되나요살살달래야지달리고나서끌고가는거죠토지먹어그래서남의집을닭이나오리나거위나뭐이렇게강아지나이게훔치는거를토지먹어라고하는거죠시골에그런현상이좀많았어요네好了下一个下一个띠우띠우돈을잃어버리다띠우챈러띠우챈러띠우챈아니면챈띠우라챈띠우라챈띠우라띠우챈러챈띠우라미엔띠우러챈맨을잃어对都可以哈근데이거는우리가다아는거니까그치아까얘기한챈맨을잃다하면니엔니엔丢脸丢脸丢脸对丢脸真丢脸真别紧张真丢脸你们能做朋友做朋友그렇죠쪽팔린다真丢脸아이고남사시를보라对真丢脸真丢脸자물건을잃어버리다물건동시丢东西丢东西了就丢东西就可以了丢东西丢东西丢东西然后东西丢了东西丢了东西丢了对气气气气是生气的意思生气了生气了生气了生气열받아죽겠다气死了！气死了！气死了！气死了！气死了！气死了！열받아죽겠다아니면气死我了！气死我了！열받아죽겠다气死我了！完了！자气的鼓鼓的鼓鼓的이런거는속된표현이고
아, 쓰지 말자. 속된 표현이고. 자, 치스 워라. 응. 욕도 배워야 돼요, 선생님. 재밌을 것 같아요. 욕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응. 그래야 잘 배워줘. 치스 워라. 응. 내 살면서 야, 좋은 말만 합니까? 달러? 찌찌 달러? 气炸了，对，气炸了，조작하다는데 이건 자, 그건 什么意思？气炸了，气炸了，气，불난다는，화가 바글바글난다는 말이야. 气炸了，炸가 이게 불난다는 얘기. 불난다 이 말이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터져버렸다는 거지. 너무 열받아가지고 터져버렸다.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무슨 동물이 있는데 열받으면 터져버리는 거. 气炸了，气炸了，열받아가지고터져버렸어。자가뽁단데뽁뽁뽁은가치치랄드气炸了，炸呢터진다。炸了，啊，터진다，气炸了。또중국에는또저기뭐야또이런열받아가지고부부싸움할때이런거잖아이런말이있어치스니치스니치스니什么意思？이런말죽을래열받아가지고치스니치스니치스니미찍인다이거한화지어버린다어치스니이런표현도자주들려요이거는뭐냐열받아죽어라열받아죽어라열받아죽어라이런느낌과같은거요메롱메롱그런거예요 비슷한거예요 치스니치스니치스니치스니우리엄마가우리아버지랑싸울때가끔이런얘기치스니치스니이렇게얘기해요 그래가지고우리아버지진짜열받아가지고밥안먹지 不吃饭무치판무치판열받을때저런말들으면정말열받죠아또그거아닌것같아열받는데근데거기서또얘기해줘치스니치스니나下一个考考考하고考试는다르지않겠죠考试는시험이고考는그냥동词가되고동등상호对그냥동词인데考试는이합동词일경우도있고명词일경우도있죠이게뭐가중요하냐어떤패턴에서는어떤패턴에서는패턴에서는어떤패턴에서는동사만들어가야돼요그런경우가있어요그렇죠네그렇죠자有的句型有的句型어떤문구에서는对哈只能用只能用有的句型只能用动词이런패턴을만날때考만써야된다이거지考만명사동사만써야되고그렇죠자예를들면하루종일시험쳤다하루종일对一天하루종일一天整天하루종일시험을쳤다하루종일시험을쳤다考了考考考了一天考啊一뭐야考了一天对就是考了一天考了一天考了整天对考了一天하루종일시험쳤다考了一天여기앞에하나더붙이려면考试이렇게쓰면考试考了一天对考试考了一天요패턴에서는동사만필요해요네그렇게하니까알겠네考试考了一天好了哈너좀테스트해볼게네내가너를좀테스트해볼게我考一下，考一下你。对。我考一下你。考一下你。对。我考一下你，也可以说我考考你。考考你。考考你。考一考你。对，我考考你。考考你。都可以。哎呀，我拍照了吗？잘못건드려가지고없저기拍照了吗？擦了。完了，完了，完了，快完了。好了，考，然后听力，这个简单啊，听力，
하이는 속상을 나타낼 때는 때 쓰는 거니까 요거는 하이 이런 느낌이에요. 하이 그렇죠. 이런 감탄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면 또 안 돼요. 하이 이렇게 하면 돼요. 然后下一个是连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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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连
가장 기본적인 거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인 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문을 만들 보면 땡전 한 푼도 없다. 땡전 한 푼. 한 푼. 땡전 한 푼이니까 렌 이푼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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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푼 한 푼도 없다. 렌 이푼 첸. 이푼 첸. 이푼 첸. 이푼 첸. 렌 다음에 거창한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들어와야 돼요. 렌 이푼 첸. 이푼 첸. 내일 반 제가 매요. 자, 다음에 여자친구도 없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结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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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结
怎么结婚的안돼、啊、不行不行啊对不行이게무슨냐면은동词뒤에응동사뒤에동词뒤에什么가들어오면서일종의반문을나타나는경우가되는거죠아어반문이가가운데다써말을어그쵸이합동사에다가뜨지말기고일종의반문나타나는이런표현이방저기하나가있어요예를들면早什么急呀뭐라그리급해이런다早什么什么急嗯对早什么急早什么急意思就是不要着急급하지도않는데不要着急不用着急不用要着急对这个意思早什么急呀早什么急呀不要着急不用着急뭘급해일종의그반대의뜻이되는거예요结什么婚就是这个连女朋友都没有结什么婚就是不可能结婚对吧现在不可能结婚这个意思结什么婚반문반문부정也有부정부정이야부정嗯，该着什么急呀、啊？就是不要着急，不用着急，结什么婚？就是不可能结婚。반문보다도부정이다。부정이에요부정
자, 예를 들면 애도 이런 경우가 있죠. 애가 자꾸만 엄마 불러. 엄마, 엄마, 마마, 마마. 엄마 열받아 가지고 그러죠. 쪼, 什么 쪼? 뭘 자꾸 불러? 어, 对, 就这个感觉上, 不要叫了, 他这意思。 왜 자꾸 불러? 知道了吗? 애가 자꾸만 닥달아. 마마, 마마, 마마. 마마 열받아 가지고 쪼, 什么 쪼? 이게 왜 불러? 응, 就这个意思。嗯，不满能不能打？嗯，就是不要叫了。嗯，这个意思。嗯，谢谢什么谢？요런 패턴은요런 패턴은실 생활에서 되게 많이 써요。嗯。지금은 서비스 태도가 좀 많이 좋아졌어，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에。이런표현은좀줄여진것같아옛날엔되게많았어요진짜어어떤뭐뭐야식당에가도사장님이안보여그러면러브안러브안하는데나와가지고쩌什么쩌뭐했어자꾸그러나뭐야어그렇죠장상쩌什么쩌어그리고저기뭐야어그뭐지공공장소가서무슨일처리하려고하는데직원이아무도없어문은열려있는데직원이아무도앉아아없어그럼우리부르잖아요그쵸렌나렌나렌나불쑥나와가지고叫什么叫啊이렇게 요즘에는안그래요요즘에는요쓸마가되는건데요쓸마쓸라요쓸시어방망가되는데옛날에는옛날에는진짜서비스태도가안좋아서叫什么叫啊런나런나가사람어디있어요이런뜻인가요어런나런나런나런나예어디있어사람어디있어요응对아어디있어네이거되게많이쓰여요왜냐우리어떤장소들어갔는데사람을찾는데들어갔는데아무도없어그렇죠식당이될수도있고공공장소될수도있고나로들어호텔이될수도있고어디다될수있어사람이없어근데우리뭐호칭이없잖아요그러면딱들어가면렌나렌나응렌나사람은사람은응그러니까한국말에아무도안계세요과같은거죠요런짜임응对好了哈啊这个到这儿然后连啊连也哈啊就是连女朋友都没有连女朋友也没有结什么婚嗯嗯然后呢한마디중국어도할줄모른다중국어를한마디도할줄모른다렌렌렌이지중국렌이지하니예뭐라고할줄모른다렌이코이지예이지不能说啊连一句汉语不会说啊也不会说不会说不会说中国한마디도할줄모른다连一句汉语也不会说不会说嗯对连一句汉语也不会说，中国한마디도할줄모른다。이지我们李阳。이코이코이코이렌이코이지이지이코이지이지이코이지汉语이코汉语啊不是一口，그거는한국어로중국어를배우는거고한국어는한마디이제중국어로가면이지汉语。이지啊不是一口啊，嗯。이코는한한입이요한입이단숨에뭐이런얘기인가이코어连一句汉语也不会说어중국어한마디도할줄모른다자차를운전할줄들모르면서차운전할줄들모르면서차를왜사냐차는좋은차사고카오차카이처도할줄부헤이카이처부헤이카이처부헤이부헤이카이처잘모르면서차는什么买车买车차는무슨차응应该怎么说应该차운전도할줄모르면서차는왜사냐아까여자친구도없으면서결혼은무슨결혼과비슷한맥락이죠안디엔부렌차에차에카이처부헤이카카부헤이카이처부응对哈连부헤이부
예.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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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连车也不会开，买什么车呀？여기에连也사이에는요连也사이에는보편적으로명사가들어가요네嗯명사가들어갑니다그래서连开车보편적으로명사가들어가요连车也这个计划连车也不会开，买什么车呀？不知道，真的。不会开，买什么车？이말은중국사람도모른다。예？嗯，对。这就是这句话。这句话。啊，连中国人也不知道。中国人也也不知道。啊，你不知道，啊，也可以，啊，不会说也可以。그런말이있죠있죠많이있죠这句话连中国人也不会说也不知道好了拍照吧예아좀기다리세요完了完了嗯好了擦了啊嗯자连也아고그리고让嗯，让刚才已经说了哈，就不讲了。让，那摔，嗯嗯，摔疼记得，记得。摔个，我等那个摔下面，爸爸呀，摔个么呢？哎，보편적으로사람이여기있어요사람이여기있어팔여기있어요자물건이이손에서해서큰곡선그리는게아니고큰곡선그리는거는아니고보편적으로이렇게살짝곡선드는지조금더조금더이렇게집어던지죠곡선이조금이렇게조금곡선이있으면서집어던지는거죠와이파일러뛰어오는뛰어오는직선으로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에요뛰어그래서쇼아이는이렇게이렇게곡선이그려지면서곡선이그려지면서이제던지는거죠대부분망가졌다좋아이가됩니다좋아이과일러망가졌다좋아이던지다자물건을집어던지다동시좋아이좋아이동시좋아이좋아이동시좋아이동시좋아이동시그는화나기만하면물건을집어던지다화가나기만하면쥐오他一生气就摔东西。我一生气就睡觉。我一生气就睡觉。对啊，一生气就睡觉。잠깐만。어떤사람술마시고对，那有的人。어떤사람은对哈，有的人。一生气，成绩拉面，就喝酒对哈，一生气就，喝酒，喝酒，有的人一生气就喝酒，자下一个，그는녹음기를깨뜨렸다좋아일러그타아루인기루인기아루루인기좋아좋아일러좋아일러타바录音机，摔坏了。对，他把录音机摔坏了。那얘를일반문장으로고치면어떻게고쳐야돼요摔录音机坏了。他摔坏了。摔坏录音机。录音机。他摔坏了录音机。자被子句로고쳐봐요被子句。录音机。
루인지 베이타 페이타 하 페이타 坏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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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그리고 나서 바로 결과 보호가 됩니다. 아, 화이가 가면 결과 보호는 맞습니까? 아니, 화이가 결과 보호예요. 네, 네. 쇠 화이를 하면 쇠가 동사고 화이가 결과 보호. 네.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오는 거죠. 네. 이게 어순이에요. 아. 아, 예. 그 아까 바로 떨어진 게 떼인가 뭐라 그랬는데 그거 글자 한번 써 주세요. 다오라.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아,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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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오는 보편적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 네, 네. 탁 하고 떨어지나 보죠. 어쨌든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말로는 탁이라고 읽죠. 네? 아니요. 이거 우리 아, 탁은 이거 주어 얘가 탁이에요. 탁 탁월하다 탁. 아, 요 앞에 얘가 거는 탁월하다 탁자예요. 그럼 앞에 거는 한국에서 앞에 거는 뭐라고? 아마 저기 없을 거예요 한문에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도자예요, 도자. 없는 것 같아요. 도. 아, 현대 중국어죠. 어. 왼쪽에는 탁월하다 탁 글자 아, 있어요. 탁. 자, 요거도 단어거든. 주어유에 탁월하다. 아, 주어유. 아, 탁월. 아. 주어유에, 주어유. 자, 예를 들면 펜이 떨어졌다. 펜이. 볼펜. 어, 펜이 땅에 떨어졌다. 왠지, 왠지 여기. 펜. 왠지. 아니, 펜이 왠지. 왠? B. B. 아, 펜. 어. 무시 B. 掉在了. 掉在了. 地上. 地上. 어, 땅바닥에 떨어졌다. 어, 对. 笔掉在了地上. 펜이 떨어진 거는 펜이 곡선을 잘 안 그리죠.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죠. 아, 그 말이에요. 笔掉在了地上. 던지는 건 곡선으로 떨어지니까. 어, 쇼에는 보편적으로 곡선이 나와요. 던지니까. 집어 던지는 거니까. B가 펜입니까? 어, B 펜. 그럼 붓도 B고요? 아, 모두의 초어. 모비. 초어. 아, 네. 붓은 털로 됐으니까 마오비. 네, 마오비. 아. 볼펜이. 아까 붓은 털로 됐잖아요. 그냥 마오비. 네. 那 铅笔是什么? 铅笔是什么? 연필. 아. 아, 그렇죠. 연필 그 안에 있는 까만 거, 그 탄소 이름이 铅이에요. 허견. 아, 그, 아, 그렇죠. 그거 탄소 이름이 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깡비는 만년필. 그래서 볼펜은 볼펜은 엔지. 자, 깡비. 깡비 볼, 아, 볼펜 만년필 모두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어, 깡비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했죠? 그 초기 강철이에요. 재질. 네. 그리고 네. 잉크를 딱 찍어서 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네. 썼는데. 네. 그 초기 강철 재질이에요. 되게 단단한 거. 볼펜 왼주비예요. 왼주비. 어, 그래서 깡비가 되는 거고. 어, 볼펜은 어, 왼주비가 되죠. 연주비 아, 그렇죠. 아, 볼 볼이 아, 들어있죠. 나오죠, 그렇죠. 왼은 둥글다, 주는 구슬이에요. 아, 어, 볼펜 아, 네. 앞에 보면 그 구, 둥글 구슬 하나 있어요. 그거 빼보세요. 내가 또 그거 네. 빼면 안 나와요 글자가. 연주비, 연주비. 어, 그래서 연주비가 돼요. 둥근 구슬 펜, 아, 둥근 연주비. 구슬이 있는 펜. 자, 자이비. 아, 자이비 컬러 펜이죠. 그건 컬러 펜. 자이비. 그림 그릴 때 쓰는 펜들 자이비. 음. 라비. 크레파스.
아, 밀랍할 그래. 때 나비네. 아, 그렇죠. 라, 그 제일 아마 라 쪽에 속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라비가 돼요. 기름,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 모든 라비. 단어가 다 그 연관성이 있어요. 중국어 예. 다,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이유가 없는 거가 없어요. 거의 다 예. 무슨 이유가 연관성이 있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봐봐, 띠엔 나오도 얼마나 딱 기억하기 좋잖아요. 전기뇌. 어. 네. 띠엔나오가 네. 전기뇌죠. 그 띠엔나오의 역할이 사람의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얘가 우리 사람의 뇌가 아니고 전기로 된 거니까 띠엔나오. 아. 예. 그러면 렌나오 하면 사람의 뇌가 되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말은 따로 있습니까? 어, 그렇죠. 자, 허우나오 하면 저기 원숭이 뇌. 아. 인공지능 그대로예요. 인공지능이 한자 단어예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기기人. 기계 사람. 로봇. 로봇. 아. 네. 아. 기기人. 기기人. 对. 인공지능. 对. 好了，拍照吧。 어? 아, 제가 입을 수 있는데나? 천천히 하시면 되겠지. 참 오래 남았네. 무시. 안설라. 完了吧？完了。嗯，好了。자下一个主意哈，然后林啊林。 비를 맞다는 거죠. 린. 비를 맞는 거예요. 비가 나는 여기 있어. 비가 이쪽에 내는 거야. 이 비가 막 내려와. 그러면 내가 린가 되는 거죠. 어, 린. 어. 린 하고 나서 결과가 젖었으면 린실라. 어, 그렇죠. 린 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젖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린실라 많이 부탁하니죠. 그냥 시는 졌다가 되죠. 축축하다. 자, 피빙 네. 어, 비평하다. 비빙. 어, 뚠 양사가 돼요. 어, 양사. 자, 뚠. 이 뚠. 어, 그렇죠. 한끼 밥. 인도반. 이뚠반. 어, 이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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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의 집에서 밥 세 끼를 먹었다. 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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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산돈반 짜이. 네, 하. 짜이. 뭐 짜이. 나는 그의 집에서 밥을 세 끼 먹었다. 아, 산러. 산러 산돈. 아, 산돈반. 산돈 산돈. 네. 난 오늘 한 그릇도 못 먹었다. 랜 랜. 어, 랜. 짠판. 어, 이 완판 한 그릇은 완. 一碗饭，一碗饭也没吃，没吃，半个人都没吃，连一碗饭也没吃。一碗饭也没吃，一天我连一碗饭。半个人都没吃。啊，그러면이뚠판은한끼도못먹었다고？哦，对，이뚠은한끼예요，한그릇이아니라。예。嗯，그냥이이뚠은밥도밥의한끼도양상화가되지만은어욕을얻어먹을때도 어, 그렇습니다. 끝바탕이 되는 거죠. 이뚠마가 뚠 피빙러 피빙러 이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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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빙러 이뚠 어 한바탕 어, 비평을 하다. 비평 맞아. 비 비빙러인데. 자, 마라 이뚠 마라 이뚠 요거 한바탕을 먹었다. 마라 이뚠 한바탕 요거도 먹었다. 요거 뭘먹었어被妈妈骂了一顿妈妈被老师批评了一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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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老师批评了
핑핑 돈 징차. 징차. 예. 너무 간단하 징차. 어, 경찰. 쫘아 잡다. 아, 잡다. 어. 자, 경찰이 어, 도둑을 잡다. 징차. 쫘르 더 샤토. 아, 또 징차. 어, 징차. 쫘르. 어, 쫘아 샤토. 쫘아 샤. 어, 对，경찰이도둑을잡다，警察抓小偷。아주그래던데좋아잡다좋아抓住小偷。抓住小偷。抓小偷。抓小偷。抓小偷。잡았다。붙잡았다。校服。자요거하나는인도사람들은손으로잡으면손으로먹는다손으로잡으면서먹는다어런인도시아런인도런인도네시아런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인도인도런아인도짜우저처짜우저처인도네시아손으로잡으면자인도런인도런인도런은손으로하면手用手用手用手잡으면서먹는다抓着车啊抓着车抓着车啊对抓着啊印度人用手抓着吃印度人抓着吃印度먹는다印度먹그린거인도네시아도그런것같은데啊印度人用手抓着吃用手抓우리는동양권은안그렸는데 yeah. 자下一个哈师傅师傅师傅强师傅师傅师傅자단어가비슷한거가두개다있죠요거요거가있고요거가있죠师傅师傅아발음도비슷하죠师傅어앞에거师傅는어대부분스승의뜻은없어요앞에그师傅는일종의경어가됩니다어자전거수리하는사람컴퓨터수리하는사람그쵸어기사제운전기사뭐어그렇죠운전기사어일종의자기그나름대로의어그기술업종에서근무하는사람들을일종에대한존칭이라고생각하면돼요예예신발수리하는사람그보면내가신발수리하러갔는데굳이그사람의성까지물어볼필요없죠그래서들어가면师傅이렇게하시면되죠아师傅어내신발고장났어요鞋坏了鞋坏了修一下鞋坏了修一下修一下鞋坏了修一下어师傅그리고저기주방주방그뭐지주방어그일하는주시요리사어그렇죠요리사그사람들직업자체는주스가되지만은우리가그사람을호칭하는주스라고호칭하지않죠치프치프어라고호칭할수도있고근데뒤에거스프는말그대로사부님이에요아뒤에거는스승님이죠스승겸스승겸아버지죠어중국에서는아직뒤에있는스프이단어를아직많이씁니다지금도스프어예를들면어떤거냐어도자기옛날도자기를옛날골동을보는거를그한사람한테서배워야되거든요오랫동안그사람을따라하면서교재로배우기가힘들고오랫동안그사람곁에서도와주면서어이렇게감을익히면서배워야하는거가있어요되게오랫동안그럼그사람을老师라고호칭하지않고师傅师傅어라고호칭하죠그리고相声업계에서도相声업계에서도相声을가르치는선생님을老师라고하지않아요师傅라고해요师傅相声이뭡니까어相声이뭐냐相声그이제뭐말로하는코미디같은그렇죠말로하는일종의그사람웃기면서어삶의만담만담어만담과만담비슷한거죠비슷한건데혼자서하는경우도있고두사람이서하는경우도있고그래요아예예어相声을저기네이버에서아니네이버란다저기그뭐지유튜브에서한번검색해봐요검색해보면어
아무거나 볼 필요 없고 저 되게 어 좀 재밌는 사람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예능 자체가 시향성과 되는데 누구 거 검색하냐 이 사람 거 검색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나는 가끔 이 사람 거를 봐요. 꼬더강. 꼬더강. 어 시향성 업계에서 시향성 업계에서 지금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꼬더강. 아. 이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갖고 있죠. 이 제자들이 다 꼬더강 보고 师傅라고 하는 거죠. 그냥 我师傅 어째고 저째고 我师傅 어째고 저째고 하죠. 중국말로 나오겠네요. 한의로. 어 그렇죠. 어. 아, 예.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나와요. 꼬더강.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옛날 라디오 시절에 히트쳤겠네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 해요. 아 그래요? 어 그렇죠. 시향성 지금 중국의 전통적인 어 예, 일종의 예. 연애 그 나오네.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어. 지금 이제 꼬더강이 나이가 적어요. 사십 몇 살밖에 안 돼요. 예. 아마 다섯인가 여섯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고. 되게 고생하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곽특강이네. 곽특강. 어 꼬더강. 키는 작은데 어, 되게 EQ가 보통이 아니죠. 어, 학교는 어, 초등학교 졸업했나? 아니, 네.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안 다녔나 봐요. 학교는 별로 안 다녔는데 근데 여러 가지 중국의 국학 그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보죠. 학교는 별로 안 다녔지만 책은 굉장히 많이 보고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두루 네. 그래서 저기 뭐야 EQ가 굉장히 높아요. 아,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예. 여우 중에 여우입니다. 맞아요, 네. 맞죠. 여우 중에 여우, 말 그대로 진짜 여우 중에 여우예요. 되게 보통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요. 이想到孩子们一到，啊，我们那儿有孙悦也住院了。 아, 对, 就是这个人. 이 목소리 딱 들면 알죠. 就是这个人。 야, 저거 듣고 웃을 정도 되면 야. 中国，马上听歌呢。好了好了哈，咱们今天就学到这儿。好的，老师辛苦了。啊，好，各位辛苦了啊，再见啊。大家辛苦了。好，下周见，关了啊。再见。再见。